벙커원 특강. 예, 이런 반응은 옳지 않고요. 예, 우리 그냥 서로 가까이 오시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눈이 잘 보여야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가까이 오시면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오늘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공지도 받으셨지만 예, 내 마음이 지옥일 때에 대해서 사연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미주알 고주알 내 마음이 어떤 지옥이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 사연을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으나 많은 사연들 중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뭐 상황이랄지 아니면 그 사연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랄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연들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사연이 누군가의 사연이 아닐 것이다. 사실은 그 안에 내 마음의 한 자락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소개를 하시다가 조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가짜 뉴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뭐 예.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서로 확인하고 싶다.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반절은 동의하고 또 반절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예. 이를테면요. 이제 저는 국가폭력 그 피해자들 치유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는데 해고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고문을 당한 고문 피해자들을 돕는 뭐 이런 모임이나 지금 또 세월호 현장에 모이는 분들이나 어떤 참사가 있으면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여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참사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참사기, 그러니까 힘든 고통의 현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같이 이렇게 막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열정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전압차가 발생하고요. 그 전압차에서 발생하는 게 사람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샴 쌍둥이조차도 그 두 존재 간에 전압차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할 때도 둘이 다 합의하는 어떤 수술을 하려도 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결국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죠. 하물며 그러한데 몸이 붙어서 일생을 같이 움직이면서 같은 영향을 받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전혀 다른 것이 사람이란 존재죠. 그런데 그 참사의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그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딴 데서 이런 상처를 받았으면 내 이해한다. 다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간에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이러면서 아주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는 나쁘고 촛불은 선하다 이런 구도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촛불 안에서도 모든 인간이 다 개별적 존재고 그런 개별성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전제하고 봐야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좋을 것이다. 네,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 마음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러다 보면 이제 종래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런 생각에 지금 예 하다가 들었어요. 저는요, 태극기 집회 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분들이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태극기 집회 나오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카메라가 쫓아 들어가서 이렇게 다큐를 꽤 깊이 이렇게 그분들의 일상을 비추는 다큐를 한 수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분들 이렇게 일상을 타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자기 이제 정치적인 막 그런 구호들을 막 외치 뭐뭐 얘기를 할 때도 막 힘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같이 집에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그분들의 일상을 보면요. 집에 가면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 차려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 시아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손주들도 에이, 할아버지 막 약간 싫어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래요.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도. 그래서 이제 혼자서 빙빙 이러고서는 갈 데도 없어서 빙빙 이러는데 어떡하다가 어디를 갔더니 당신들은 애국자래요. 당신들의 힘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대요. 예.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살아온 그 삶을 몰라서 이런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그 거기가 막 이렇게 존재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그런 마음, 그런 상태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죠. 거기다가 뭐 식사비도 좀 줘요. 돈도 조금 줘요. 예. 그리고 하고 나면 막 수고하셨다 그래요. 애국자시라고. 정말, 예.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셨다 그래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그래서 그 PD가요.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분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맞추고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내 가족들은 어째요? 내 며느리가 본 척도 안 해. 뭐밥안 먹어도 귀찮아해. 막 이런데 그걸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PD가 이제 방송 끝날 때쯤 되니까 이분이 다 들어주니까 나중에 솔직히 내가 거기 나가는 게좀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달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막 규정하고 막 비토하고 이런 것보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우리가 조금 더잘알수 있다면 어떤 근원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냥 조금 달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도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 빛깔들을 이렇게 잘 얘기를 이렇게 뭐랄까 잘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서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소개를 받다가 든 생각이 나서 예, 좀 길어졌어요. 그 어쨌든 그나저나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동안 촛불 집회 거의 개근한 사람도 많겠다. 몇달 동안 진짜 예, 탈진하듯이 정말 피곤하게 촛불 집회 나간 분들 많겠다 싶어요. 그러시죠? 예. 한번 이상은 다 가신 거죠. 두번 이상 가셨죠. 예. 네번 이상도 가신 분 많죠. 주말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기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냈다, 국민이 해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실감하세요? 개인적으로? 안 하세요? 또 어떠세요? 실감하세요? 하는 편이세요? 예, 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좀 어떤 편이세요? 실감하세요? 예, 실감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4.19 이후에 이렇게 진짜 국민의 힘으로 최고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의사에 반하는 최고 권력을 끌어내린 일이 없었죠. 그리고 4.19도 5.16으로 그것이 다 무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권 교체, 지금 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거 거의 없죠. 이제 거의 뭐 정권 교체도 목전에 온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최고 권력을 우리 힘으로 바꾼 역사상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이런 일을 해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그간에요. 그 기업의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CEO들 아니면 뭐 최고 그러니까 최고 의사 결정권 자들 그러니까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든지 기업에서 아니면 최고 그러니까 CEO든 그 임원들 오랫동안 1대1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는 재벌 오너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레벨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이루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모를까 봐 선생님 사실은 제가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더 얘기하면 개인정보라서. 예. 그런 얘기를 그냥 뭐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좀 전혀 물질적인 문제 말고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오늘 마음이 어떠시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월호 얘기를 써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동안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 내가 뭘 해도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그 무력감이 너무 힘들어서 외면을 하거나 그렇게 된또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할래도 뭘할수 있는 게 없고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어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진짜 할 수, 내가 한 거라고는 리본 달고 다니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게 너무 하찮은 일이어서 그러면서 내가 합리화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밉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돈이 많구나라는 인지가 없으면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도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듯이 내가 다른 심리적인 힘이나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지를 못하면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무력감을 느껴요. 세월호 리본을 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월호 어떤 유가족 형제 자매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가 1살 차이니까 이제 대학생이에요. 걔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자살 충동이 많았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죽을 만큼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전철을 탁 탔대요.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여고생들이 3, 4명이 쫙 들어오는데 가방에 세월호 리본이 툭다 달린 거예요. 여러 개가 달렸대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 시기에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했는데 아,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턱없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은 그 순간에 자기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한 거라고는 뭐 가방에다가 생각 없이 그냥 달아놓고 다닌 거 그것밖에 한게 없어요. 난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내가 한 행위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인지를 하면 그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고요. 더 지속적으로 할수 있어요. 옆이도 옆 사람한테도 권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런 거는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호 리본들이 내가 그냥 길을 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건 유가족들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장을 보고선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굣길이었나 봐요. 학교 어느 학교 앞에서 고등학교 앞에서 애들이 막 쏟아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이 생각이 나면서 맥이 풀리면서 막 몸이 이제 까부라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막 아이가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막 고문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막 무거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 애들이 어떤 애가 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막 욕을 막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나오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한무대기가 온 거죠. 그래서 힘은 들어 죽겠는데 애들은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그러고 있는데 걔가 가방에 이렇게 그 노란 리본을 달린 걸 본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순간 그 노란 그 애가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고맙고 그 노란 리본이 방석만하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는 그 동화줄 같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비닐 리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갖는 힘을 알면 우리가 내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내가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누군가가 지나치면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전철에 있을 때 예, 그 사람들의 친척이 탈 수도 있고 누가 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그 행위를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재벌인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자각 못하는 것과 내가 하는 행위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사람한테 주는 상관관계를 인지 못하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 그 국면에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요일마다 힘들어 죽겠고 지쳐 죽겠는데 나가는데 왜 나가냐면 내가 머릿수라도 하나 보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머릿수 하나 보탤 것밖에 없다.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한 느낌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되게 가진 게 없다, 초라하다. 그거의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머릿수가요, 예, 박근혜를 끌어내린 거죠. 예. 이게 역사상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머릿수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것을 한 거죠. 정치인들이 먼저 안 나섰잖아요. 국민들이 먼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머릿수의 힘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가진 힘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력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기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무기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힘으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을 낸 거죠. 세월호 그 현장에서 우리 지금 안산의 치유공간 이웃이라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을 돕는 치유공간인데 거기 오시는 자원봉사 다 엄마들이세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분들이 한 지금 5, 60명 아직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제 우리 다 어제 세월호 올라온 날 예, 치유공간 이웃에서 우리 다 모였었는데 정말 펑펑 울었죠. 예, 그랬는데 그분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말이 너무 무기력하다 이 상황에서. 예, 그래서 우리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기력하다는 이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그 와이어 뭐 그 저 세월호 끌어올리는 뭐 60몇 개예요. 그 철, 쇠, 밧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무기력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한 와이어 한 개쯤 힘은 우리가 그거는 이렇게 이런 연대의 힘으로 그 쇠밧줄 하나 정도의 힘은 보탠 거 아니냐? 박근혜가 이 참사에 대해서 무기력하지 않거든요. 예,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무기력해서 못 살겠어요, 못 있겠어요 하면서 막 거리에 나가서 서명하고 피켓팅하고 노란 리본 메고 뭐 그거 만든 일하고 무기력해서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촛불밖에 들 게 없어요.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무기력의 연대고 그 무력감이 예, 힘의 원천이었다. 무력감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무력감을 느끼는 근원은 우리가 이 참사나 이 고통이나 이런 불이나 이런 것에 감정이입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력감이고 그래서 그 무력감이라는 것의 힘이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무력하셨을 거고 내가 한 게 그거밖에 없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힘이 결국은 박근혜도 끌어내리고 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어떤 단초가 됐다. 우리 마음껏 무력하고 어떤 상황이나 고통에서 마음껏 공감하고 마음껏 공감하다 보면 마음껏 무력해지고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꼭 같이 좀 하고 싶어요. 예. 이제 내 삶으로 이런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지구가요, 공전도 하고 동시에 자전도 하잖아요. 예. 지구가 공전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자전을 게을리 하지 않고요. 자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공전하는 것을 까먹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조금이라도 안 돌아가면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혹시는 지난 겨울부터 이 봄까지 공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예, 자전을 멈췄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애누리 없이 또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아직 할 것이 남아있으나 일정 부분은 예, 혹시 그동안 자전하는 거 조금 예, 좀 잊으셨다면 그것에 다시 좀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내 삶으로 예, 이제 공익근무 조금 덜 하시고 예, 뭐 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계속 공익근무만 하다가 개인적인 삶이 아주 절단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연을 보여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사연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어떤 사연이다라는 것을 잠깐 드릴게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연에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본인은 제가 이 사연 어떤 사연이다라고 읽어드리면 딱 이 사연을 쓰신 본인은 저거 내가 낸 사연이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만 빼고 그분은 제외하고 다른 분 중에서 이 사연에 감정이입이 된다. 내가 그런 경험을 아니면 간접적으로 옆에서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보든 경험하든 뭐 체험하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 앞에 나오셔서 잠깐 한 15분 정도만 이 사람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사연도 읽어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잠깐 요 사연에 주인공이 되어주시라는 얘기죠. 요걸 읽으면서 사연 아주 짧습니다. 근데 이걸 쓴 당사자는 올라오지 마세요. 아셨죠? 네, 네. 젊은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미혼인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부모님이 자꾸 무시하나 봐요. 본인을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다 하는 얘기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자꾸 이제 좀 무시하고 그런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많은 분이죠. 아주 간단한 사연인데 나 이런 사연에 조금 이 사람이 잠깐 한 10분 정도는 돼줄 수 있다, 돼볼 수 있다 하는 분 나오셔서 이 사연을 잠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혼인 분이 나오시고 좀 젊은 친구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한번 나와보실까요? 그걸 읽어줘야죠. 내용이 어떤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오시겠어요? 예, 잠깐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돼서 제가 요 사연 말고 추후에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냥 예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홍선미입니다. 홍선미. 선미 씨.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입니다. 아, 30대. 예, 그래요. 근데 굉장히 제가 신뢰를 했나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제가 뭐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 나이 물어본 게 굉장한 신뢰인가? 아닙니다. 그런 괜찮습니다. 건 아니에요? 네네. 아, 네. 또 요즘 젊은 세대 정성 그런 거 하고 좀 긴장했어요. 아, 네. 예, 선미 씨. 예, 오늘 선미 씨가 예,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선미 씨가 본인의 내면에 되게 힘든 갈등, 부모님하고의 갈등을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이게 제 얘기라서 사실 제가 이걸 썼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제 얘기인 거예요. 보니까 예. 부모님은 제 의견을 자주 무시하세요. 그대로 읽어주세요. 자주 무시합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할 때 제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효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할 때 마음이 지옥이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힘드셨는 모양이에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다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라고 자꾸 이제 뭘 부모님이 뭘 자꾸 제시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래서 부모님이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자꾸 선미 씨한테 얘기를 하고 약간 강요하고 혹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런 말 빼시고 그냥 자기 얘기니까 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박봉이에요. 그러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살아봐서 알아.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공부해. 엄마가 돈 줄게. 네,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하는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걸 되게 그러니까 네가 어리고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 박봉의 일이다 하고 싶은 게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원해요? 네,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차분히 좀 오랜 시간, 긴 시간을 들여서 왜 우리가 지구를 좀 걱정하거나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공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20대 때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계기가 있어요 혹시? 네, 저는 그냥 약간 좀 평범하게 그 공사 공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왔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되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펙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저런 스펙 관리를 하는데 또 집에 이렇게 어머님이 좀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 돈을 벌고 알바를 하다 보니까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선미 씨가 네네 그래서 첫 이번 달에는 위염인데 다음 달에는 장염인데 다음 달 되면 위염이랑 장염이 같이 오고 막 이러면서 일하느라고 알바한다고 복수전공도 하고 전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이제 그 몸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 자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단체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냥 아주 짧게 그 몸과 그때 선미 씨가 아팠던 몸의 상태와 환경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때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거는 이렇게 몸이 생명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같은 뭐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도 내 생명으로서의 나를 별로 잘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아프듯이 지구도 마찬가지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노력을 했어요? 환경단체 뭐 이런 걸 일하고 싶어서 그런 데서 일하려면 월급 어느 정도로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 데서 일하려면 단체마다 다른데 대략 뭐 100 수준이에요. 사실. 100만 원? 네네네.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선미 씨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어떤 100만 준비? 원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를 되게 이렇게 장려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저에 대한 심리 뭐 이렇게 뭐 그런 자본주의나 뭐 그런 심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소비를 많이 안 하면서도 살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뭐 특별히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뭐 저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게 혹시 있다면 뭐
네. 이를테면 옛날에는 그냥 지름신이 오면 아 오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오시면 아 지금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 지금 지름신이 오시는데 이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어떻기 때문에 그 지름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 힘들거나 혹은 약간 회사에서 약간 마음이 다쳤거나 이럴 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쁜 옷을 입으면 내가 되게 보상받을 것 같고 저 신발을 사면 되게 기분이 좋고 막 금방 기분 좋아질 것 같고 아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보면 그 다음엔? 그러면 그럼 저 신발 사고 내 저 옷을 입으면 진짜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되나? 아하. 이런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해보면? 해보면 반 정도는 안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반은 사고 지금? 네. 아. 다섯 개 살 거 두 개만 정도 사는 아 정도. 그렇구나. 지금 일을 하고 있군요. 지금은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약간 환경단체에서 일하기 위한 뭐 어떤 준비 단계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 단계? 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 아니면 어떤? 사실은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갚아야 함으로 네 갚으려면 돈을 조금 네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갚았어요? 지금 한 절반 좀 안 덜 절반 한 35% 정도? 아, 35%. 그러면 얼마나 더 돈을 벌 계획이에요? 환경단체는 어떻게 마음속에 어떻게 가늠을 하고 있어요? 네, 한 거기서. 60% 벌고 갚으면 나머지 40%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는 한 몇 년 후에 가게 돼요? 선미 씨. 저는 한 앞으로 3년에서 5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엄마 앞에서 쭉 해본 적 있어요? 약간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어머니가 잠 고라 떨어지셨고요.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고라 떨어지셨고 한 번은 그래 알겠는데 뭐 이렇게 아 고라 떨어졌을 때 그때 선미 씨 마음이 어땠어? 그때는 그때가 몇 살 때예요?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엄마 고라 떨어졌을 때 선미 씨 마음은? 사실은 이제 친구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이 있고 그러므로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뭐 마음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그런 충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고라 떨어지셨을 때 처음 첫 번째 충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어떤 충격이었어요? 듣긴 했어도 아니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구나 언제부터 안 들었을까 그러면 언제부터 안 들은 것 같아요? 엄마가 와 어쩌면 계속 안 들었을까? 계속 딴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냥 눈 뜨고 있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가 물어보면 엄마가 딴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부터 딴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단학과화법을 써요? 갑자기? 감정을 좀 울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어떤데 그렇게 이상한 말투를 안 쓰면 지금 선미 씨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다.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눈물이 날 것 같다. 눈물이 나고 또 어떨 것 같아, 선미 씨 마음이. 형,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건 생각이고 마음이 어떨 마음이 것 같으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웃어요? 안 울려고. 한번 웃어봤습니다.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눈물이. 울면 어떤데? 울면 어떨 것 같은데? 울면 콧물이 나고 그래 눈물 콧물 다 나오면 어떨 것 같은데? 네. 울면 울고 나면 사실은 좀 좋죠. 그렇게 남같이 얘기하지 말고 네. 울고 나면 좋은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울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요.
아까 무너질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로망일 수도 있는데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전 부모님이 좀 이렇게 뒤에서 막 돈을 주고 이러던 거 말고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어도 엄마는 너 뒤에서 이렇게 최전방 이렇게 진짜 마지노선 같은 그렇게 있을게 이런 좀 그런 걸 받고 싶은데 그런데?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냥 나는 없구나 내 뒤에 아무것도 없구나 뭐 아무것도 그런,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차르륵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구나 예, 예 그래요 예 들으시면서 눈물을 글썽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러시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잠깐 드려도 될까요? 지금 왜 눈물이 글썽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어떤 얘기에 이렇게 눈물이 나셨어요? 아, 저 요즘 갱년기라 눈물이 좀 많아요.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 갱년기라 그렇고. 예, 그 접수했어요. 아니, 저분이 아팠다니까 같이. 어? 저분이 아팠다니까 그 상황이. 아팠다는 예. 마음을 듣고선 어떠셨는데요, 마음이? 저도 아팠던 것 같아요. 왜 아프세요? 뭐가 그렇게 아프세요? 아니, 그냥 제가 아들한테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 아, 네. 아들이 몇 살이에요? 중3? 아, 아들한테 어떻게 한 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신 거예요? 그냥 아. 뭐 놀고 싶을 때 너는 왜 이 상황에서 놀고 싶냐? 그따위로 살고 싶냐? 그런 아. 눈빛을 이제 보냈을 때 아. 예. 아. 그랬을 때 예,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았나 뭐. 아, 그래서 아들 얼굴이 떠오르셔서 예. 그것과 갱년기래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눈물 흘리신 분이 또 있어서 왜 눈물이 나셨어요?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왜 눈물이 나세요? 그냥 감정이입이 자, 여기 좀 바짝 대고 얘기해줘. 아,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에 제일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이 되셨어요? 그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마음. 어떤 네. 얘기가 제일 아프게 들리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엄마 얘기? 엄마? 엄마의 어떤 얘기? 엄마란 단어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기다릴게요. 네. 아니, 그냥 엄마라는 단어. 엄마라는 그 단어. 단어? 네. 아, 예. 어떤 네 뭐가 떠오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 감정을 잘 본인의 감정을 잘 못 읽는 편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데 아 선생님이 네, 남의 감정을 잘 못 읽는 것 같다 아니 제 감정을 아 자기 감정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거는 좀 이해를 잘 하는 편인데 제 감정을 얘기하는 걸 원래 잘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남은 잘 감정 네, 근데 내 마음은 네, 표현을 잘 못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아니 한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어머니가 네 그런데요. 아 근데 이제 얘기 속에 엄마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엄마 생각이 나셨어요? 네. 엄마가 선미 씨 엄마랑 비슷하셨어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은 있으셨죠.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건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녀 자식들한테 권하는 편은 아니긴 아니셨거든요. 네. 아 근데 뭐 엄마와의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네. 잘 모르겠는 분이 났어요. 아, 그래요. 본인 엄마 생각도 나시고 아 어떤 연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남한테는 감정 공감 잘하고 남의 마음은 잘 알아차린데 내 마음은 정작 못 알아차린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네, 예, 내 마음의 감정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선미 씨 얘기를 들으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 뭐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 같아요? 아, 표현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셨어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하고 네. 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감정 표현도 굉장히 네. 정확하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네. 나는 저렇게 내 감정을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 예,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눈물이 나셨어요? 눈물이 난 건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아픔. 그러니까 본인이 눈물을 참고 그러는 게 아. 그분이 저분이 참아서 그런지 내가 오히려 나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대신 아 대신 눈물을 흘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예 그러셨군요. 예네예 잠깐만요.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는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 혼자 왔어요. 아. 오늘 혼자 왔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쫄리는 게 있었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뭐랄까 대인 기피 같은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왠지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냥 혼자 와가지고 그냥 아예 좀 불편하네 이러고 있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저의 마음을 막 공감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지금 아. 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고 또 어때요? 신기하다. 그 다음 감정은 아 사람 놀랍다 이게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아 그게 이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느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인가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차여지고 저는 혼자 있고 말할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불편했는데 갑자기 저분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아니 그냥 이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사람 같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딱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어쨌든 알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지. 저분이 막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경우도 당했거든요.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아 너무 이게 길어진데 어떤 이제 약간 노년의 약간 나이 있으신 어르신께서 막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 당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당한. 선비 씨가 네네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딱 보면 일단 저 사람이 날 혹시 공격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남 뭐 이렇게 보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순간은 되게 아 나처럼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아프고 저분도 엄마가 계시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저렇게 눈물이 나고 이런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혹시 마음이 어때요? 좀 약간 감사하고 그러니까 손잡고 싶고 네. 네. 그랬어요? 네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울어주셔서 예, 이런 마음이 들었다네요. 예. 아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한 몇 대 몇쯤 돼요? 지금 선미 씨는? 엄마랑 이렇게 막 이럴 때 효도하고 싶은 마음 대 내 멋대로 살고 환경단체 꼭 가고 이러시고 몇 대 몇?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안 봐요. 안 보니까 안 보면 이제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게 7? 네네네. 엄마 효도하고 싶은 마음 3. 근데 어머니가 막 편찮으시고 위원회 뭐 어떻게 병원 갔는데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연락하고 또 명절에 가서 보거나 뭐 주말에 뭐 가서 보고 이러면 마음이 되게 막 7이 갑자기 이렇게 막 6, 5, 4 막 이렇게 되면서 네. 그건 왜 그래요? 그런 엄마를 보면 왜 어떤 마음이 드는 건데 어떤 생각들이 들어서 그걸 후퇴하는 건데 이제는 막 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막 보이고 머리가 까만 거보다 향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뭐 지구를 구하겠다고 엄마를 저렇게 괴롭히나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그래 내가 참 나쁜 딸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 와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시 5, 6 이렇게 7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런 갈등이랄까 그런 것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있는 그 집과 지금 서울 있는 곳과 딱 중간에 지금 만약에 서 있다면, 응? 중간에 딱 서 있다면 지금 마음은 한 몇 대 몇이에요? 중간에 어? 딱 있어요. 중간에 있으면 왠지 5대 5 같아. 5대 5만 빼고. 5대 5만 빼고. 저는 7대 3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네.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아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러니까 아. 제가 두 번 살 수 있으면 한 번은 엄마 좋게 살아주고 한 번은 저 좋게 살고 하겠는데 한 아. 번밖에 못 살아서 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엄마, 엄마 삶은 엄마 삶은 두 번이라면 어떻게 살까? 엄마 삶은? 만약에 두 번이라면 엄마 입장에서는? 공무원 돼주는 거죠. 아니 아니 엄마는. 엄마는 살기 두 번이라면? 엄마는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 엄마도 삶이 두 개라면? 결혼을 안 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저를 낳았거나 안 낳았거나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의 삶은 지금 뭐예요? 엄마 삶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네. 엄마의 삶은 지금 뭔 거예요? 엄마의 삶을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삶인 거예요? 엄마의 삶은 선미 씨가 전부예요? 엄마한테?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뭔 엄마는 그러면 엄마의 삶은 뭐예요? 하나가 엄마는 엄마 좋은 친구 만나고 그리고 엄마 뭐 친구 만나고 또 엄마의 삶은 뭐 가끔 여행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근데 더 자주 가는 엄마 친구를 부러워하시고 그런 부러움도 가지시고 또 네. 또 어떻게 엄마의 삶은 뭐예요 지금 엄마의 삶을 구성하는 건 친구 만나고 가끔 여행 가시고 또 일하시고 일도 하고 열심히 계시고. 돈을 버셔야 되고 돈도 버시고 예 또 엄마의 삶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바느질. 네네. 취미로 또 바느질을 하세요? 네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엄마의 삶은 또 뭐예요? 홍선미 엄마의 삶은 또 뭐예요? 저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서울에서 잘못되나 걱정도 하시고 엄마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딸에 대한 그 지금 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해라. 그거는 엄마 삶 전체에서 한 어느 정도 비중?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엄마 삶에 근데 저는 엄마의 삶에서 저는 5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엄청 열심히 사셨던 저희 엄마 같은 분들한테 노후를 보장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잠깐만 그런 뭐 한국 사회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불안해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을 벌어야 해서 조금은 내 딸이 나의 노후를 책임은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이렇게 그 불안과 이런 걸 가지고 가줬으면 형제가 있어요? 네네 몇 명? 저까지 세 명이에요. 근데 n분의 1, 3분의 1이야 거기에서? 엄마가 말하자면 노후가 불안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셋 모두 다 어머니가 예상하셨던 꿈꾸셨던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시. 위에는 누구? 언니예요? 저요. 뭐 오빠 제일 장녀. 네. 밑으로는 두 명. 그러면 다 똑같은 저 엄마로부터의 그런 부담을 셋이 다 나눠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동생이랑은 소통을 잘 하는데 남동생이랑은 소통을 잘 못 해서 남성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동생이랑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남동생하고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예, 알겠어요. 혹시 우리 그 선미 씨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느낌 조금 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충고나 조언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 충고나 조언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느낌 아니면 뭐 떠올랐던 자기 생각 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얘기를 들으면서 네.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그냥 한 가지 제 생활에서 사례를 하나 떠올랐던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네. 저희 아버지 제가 서른 살인데 서른? 예, 딱 지금 서른인데 아버지가 44년생이세요. 나이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아버지 연세가 지금 몇이세요? 저렇게 몇 년생이다 이런 사람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 나는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꾸. 예, 아버지 나이가? 76. 76. 본인은 30. 30, 예. 아, 그래서 46 때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삶의 끝 마무리를 아버지나 어머니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전인가 그 안방에 들어가니까 없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영정 사진. 네, 영정 사진을 네. 저도 모르게 찍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네. 아버지는 이제 양복도 입으시고 나름의 꾸며가지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해상도도 네. 좋고. 그런데 어머니 사진이 저희 어머니가 아끼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진짜 한 푼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자식들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물건을 버리지 못하세요. 이사 올 때도 바리바리 싸우시고 뭐든 아껴야 된다 그러시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서 영정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랑 다른 거예요. 엄마랑. 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사진 보고. 네. 한복을 입으셨는데 아, 한복을 입고 찍으셨구나.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아, 아버지는 사진관에서 찍으시고 엄마는 그러신 것 같아요. 엄마는 어머니는 그 어디서 찍으셨을까? 공공장소나 전절에서 취업사진 즉석으로 찍는 사진 있잖아요. 즉석사진. 아. 그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그랬겠네. 그래서 선미 씨 엄마 얘기를 듣다 보니 어떤 느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지선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이 아. 개개인마다 주어져야 되는지 되게 부당하다라고 느껴지고 엄마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시나? 이런 생각? 아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선미 씨나 저나 어? 결국에는 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나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 근데 누군가는 진짜 파지를 다 주워가면서 아. 학교가면서 아. 물려줘야 남이 행복할 거라고 내 자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자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같이 에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아. 영화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좋아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일 엄마도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에. 엄마도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반대로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어. 몰라서 문제인데 제가 잘 표현을 안 하셔서 그것도 제가 응원해줬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바람인데 힘들어서 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랑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하나 그런 게 참으로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군요.
네. 그래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어쨌든 혼자 왔는데 내가 굉장히 서먹서먹했다, 낯설었다, 그리고 혼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 지금 사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누가 좀 대신해달라 했는데 지금 앉은 것도 제일 앞에 앉았고요. 예, 손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나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자기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고 그런 느낌도 받았고 어쨌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제 자기로 빠져나와서 예. 오늘 잠깐 우리 같이 앞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앞으로 주세요. 네, 처음에는 딱 왔을 때는 아무도 보이진 않지만 뭔가 레이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몸이 되게 이렇게 딱 굳고 막 그렇거든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어떤 저 같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되게 편해졌어요. 몸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되게 소중한 경험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요. 되게 놀라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하네. 예, 고마워요. 진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들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그 보내주신 눈초리, 그 이렇게 얼굴 근육의 떨림, 이것이 이분한테 와 닿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연이 몇 개 더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더하기 어렵겠어요. 예. 아, 진짜 같이 얘기하면 참 좋을 사연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아쉽지만 예, 다른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떠셨는지 몇 분 전체적으로 느낌만 좀 소감만 듣고요. 그리고 예, 제가 나중에 사실은 책을 좀 팔게요. 그 농담이고요. 오늘 주제가 내 마음이 지옥일 때였어요. 예. 저랑 같이 한 방을 쓰는 임영 선생님과 제가 같이 예. 그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예, 임영 선생님이 직접 쓰시고요. 저는 옆에서 밥도 열심히 해주고 차도 열심히 타고 정말 예. 그래서 지은이, 임영수, 뭐 영감자, 정혜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것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말 하나도 없고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우리 모두가 이게 살기가 정말 좀 팍팍해서 정말 지옥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예, 현장에서 사람들과 현장이라는 게 무슨 트라우마 현장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직감하는 문제라서 제목이 다소 무섭기도 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이거는 우리 그냥 현주소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겸 해서 오늘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사연을 받고 우리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술이 그 품새를 중요시하는 무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무슨 춤추듯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품새를 중시하는 무술이 있고 파괴력 그 자체에 집중하는 절권도 같은 무술도 있어요. 예. 이것은 폼 잡은 것 하나도 없고요. 예. 진짜로 마음이 지옥일 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 품새를 중시하지 않는 진짜 실용적인 절권도 같은 그냥 마음 지옥 탈출하신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 꼭 오늘 예, 나오신 김에 잘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같이 그냥 좀 그냥 소감들 얘기하고 오늘 두 분 얘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좀 어떠셨어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요. 오늘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이런 내면, 관계, 상처 이런 얘기들을 집중하는 것이 남자들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들보다 훨씬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오늘 남자분들이 꽤 있으신데 너무나 깊게 몰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익숙치 않은 얘기죠. 남자들한테는 사실은 어떠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소감을 물어도 될까요? 그쪽 뒤에 남자분 두 분 계신데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예, 목도리 하신. 네. 게다가 중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오늘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가장 크게 든 생각이 잘 안 들립니다.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같은 사람을 본 것 같아가지고요. 사람을 본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직장에서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주변에서도 많이 만나지만, 네. 뭐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 뭐 다 자기만 생각하고, 네. 나의 마음은 몰라주고 또는 네. 사람같이 아는 그런 느낌, 기계를 대하거나 같지. 아니면 무슨 뭐 벽이나 뭐 어떤 물체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았었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아. 뭐 즐거워하고 뭐 기뻐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 남이 아픈 얘기를 하는데 같이 공감한다라든지 제 마음 속에 그런 아픔도 같이 느껴지고 이런 아.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구나.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구나. 네, 너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남자분 얘기 한번 더 듣겠습니다. 예, 굉장히 젊은 남자분이 또 앉아 계셔서, 예, 오늘 좀 어땠어요? 맨 앞에서 예,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근사한 말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 따라서 모임 장소가 여기여서 그랬는데 여기 가운데 앉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네, 카메라도 막 처음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거 좀 대고 얘기해 많이 생소했는데 그랬는데 어땠어요 오늘? 계속 난 제 그 앞에서 듣다 보니까는 뭐 예. 다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고 아 어떤 마음이 제일 그랬어요? 뭐 공유가 안 된다는 그런 이렇게 뭐 감정을 서로 공감이 안 된다 아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아하 아 좀 대고 네 그럴 때 저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뭐 좀씩 그런 절이 있었을 때 생각이 나고 아 그랬구나 예 그럴 때 아파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예 그런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거 얘기처럼 대나무 숲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사람 뭐 그냥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이 예 그래서 아까도 말하러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잘했어요 저분 네, 막 생각하면서 말할 거 참고 말한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말아야 할 걸 계속 말하고 잘하시는 아, 네. 아 네. 그래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요. 그거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오늘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지방에 있었는데 네. 이 있는 행사를 그냥. 교수님 강의만 듣고 가려고 사실은 왔었어요. 살짝. 네. 제가 직업을 교사를 하고 있어서 이 세월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현장에서도 느낌이 컸었고 제일 컸던 부분은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난 그 다음날 반 아이들에 대하는 태도가 아까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이 능력이라고 말할 표현한 것 자체를 떠나서 네. 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화면을 같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고 전혀 그 무감각해지는 그 모습을 직접 아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슴이 너무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지내왔었어요. 이게 벌써 3년 네.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매년 4월 16일이 되면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그렇게 배에서 핸드폰으로 보내줬던 영상을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이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느끼는 모습에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감각에 무뎌져 있고 공감에 무공감되어 있는 상태를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 넘어지다가 달리기를 하다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서 다시 뛰라는 말을 들었지 예. 다친 무릎이 아파할 때까지 부러지는 부모보단 주변에서 경기를 다 완주하지 못한 창피함을 부모님들은 더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너도 아플 수 있어라는 그 말을 예.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아이들이 듣고 자랐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조차도 저조차도 사실은 내가 아프다는 걸 말하는 게 사실은 많이 창피하게 자라왔던 세대였고 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것이 유통기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만큼이 지나면 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아프고서는 안 되니까 라는 예. 것을 스스로 교과서처럼 갖고 지냈던 저를 보게 되면서 예. 아무 근거 없이. 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기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많은 텍스트나 사파가 많이 있었지만 슬픔을 공감하는 텍스트는 없는 거예요, 교과서 안에. 예.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조차 학교에서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었구나라는 느낌에 교사로서 너무너무 제가 미안한 마음에 크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슬픔에 대한 책을 쓴 것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슬픔에 관한 책이 5권 정도밖에 또 없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책들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세월호가 다시 바다 위에 떠오르는 모습을 아이들을 보는 날이 오게 될 땐 이거를 아이들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거의 3년 가까이 왔다가 이제 이런 강의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마음이 왔는데 오늘 제가 느꼈던 것은 네. 이 공감하는 능력에 대한 온도는 막 100도씩 끓는 물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서 사람이 보였다는 그 단어가 저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공감하는 온도는 36.5도면 됐더라고요. 네. 많이 끓는 물처럼 열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한 사람의 한 체온이 그 옆에 있는 그 위로의 온도가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작은 학교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얻어가면서 제가 지금 기차 시간 때문에 이제 내려가야 돼서 네. 그냥 갈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 내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모든 시간 안에서 조금 이런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네. 따뜻한 온도로 예.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네. 제 작은 걸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두 분의 목소리가 예. 너무 저한테 힘이 된 것 같아서 아, 네. 따뜻함을 안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진짜 그냥 무슨 같이 이렇게 끈에 엮인 듯 예. 같이 그물에 같이 올라타신 듯 너무 집중해 주시고 예, 너무 주목해 주시고 진짜 귀 기울여 주시고 예, 그 힘이 지금 예, 우리한테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라는 거를 지금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지금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좋아졌다면 여러분들이 다 치유자 하셨던 거죠.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나의 무엇이 치유를 이분들이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눈빛 막 이렇게 듣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슬퍼서는 안 되고 슬프면 창피한 거고 고통도 이렇게 하면 뭐 진짜 유효기간이 있는 건 마냥 이제 그런 정도면 이 정도면 털고 일어나는 게 마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해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요. 저는 거꾸로 공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공감을 나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네, 저는 그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공감이 그렇게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뜨거운 것 아니에요. 그냥 눈길 한번
그냥 이렇게 잠깐 물어봐 질문 한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고 있나 없나 그것도 저는 공감에 대한 강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서도요 한 1년 동안 눈물이 안 나는 부모도 있었어요. 특히 아빠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막 체근하는 거예요. 내 아빠 맞나?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원래 애를 저렇게 덜 이뻐한 거 맞아. 애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아빠가 울지를 않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 있는데요. 그런 아빠들도 1년 동안은 막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보면 별로 웃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냥 어떻게 그 명절 때 어머니 산소에 갔다가 그때부터 거의 무너지듯이 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지금 3년이 거의 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눈물이 나고 그게 느껴지는 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꽃이 봄에 피는 꽃도 있지만요. 그냥 겨울까지 기다렸다 피는 꽃도 있고요. 매년 피지 않고 한 10년마다 꽃이 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리듬이. 그러니까 슬픈 것도 이때까지 슬퍼야 한다. 이런 것도 폭력이고요. 예, 사람이 이런 정도 말을 했으면 이런 정도의 공감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 다르고요. 공감을 안 해도 된다. 공감이 사람마다 내가 조금 늦어도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나 옆에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조금 좀 견뎌줬으면 좋겠고 예, 좀 놔뒀으면 좋겠다. 공감 나타나는 뭐 시기 언제, 뭐 슬픔 끝나는 시기 언제 그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예, 무슨 컴퓨터거나 로봇이지요? 그래서 유가족도 슬픔이 나중에 올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오면 쓰나미 같이 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지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잃고 나서 막 혼절하듯이 우는 사람도 있지만 몇 년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빠인 증거, 엄마인 증거를 가늠하는 그런 무슨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난 공감 능력이 없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공감하라고 다그치면 그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폭력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주시면 되고 집중해 주시면 되고 예. 예. 우리가 그런 것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일 수도 있고 치유의 시작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온통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언제 인연이 되면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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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